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도 왜곡되거나 또 변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그런 역사적 사실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 망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억의 차고 때문에 또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살아남은 자들의 이익이나 또 동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색깔로 덧 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도 당시 역사의 주인공들이 활동하던 무대와 시대로 돌아가서 사실이 과연 무엇인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진실된 그런 자세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은 인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언론인들도 정해진 어떤 결론을 놓고 그것을 사실에 짜 맞추는 경우들도 흔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젊은 날 사회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항상 증거의 바탕을 두고 가설을 내세우고 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은 자신이 과거에 내세웠던 그런 가설도 번복하거나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열린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에 바탕을 둔 사실이 뭐냐 이런 부분을 제대로 따질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정거라든지 사실 따위에 관계없이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바라고 싶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봄이 되면 4.3 사건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발표했는데 그 추념사에서 쉽게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좀 거론하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추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입니다. 뭐 정치인답게 아주 화려한 그런 미사육을 썼지만 결국은 이 문장만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을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자신의 역사관을 아주 그냥 여지없이 드러낸 그런 추념사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관련해서 해방전국 이후에 북한은 남도당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남 대한민국의 출범을 방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듯한 그런 역사관을 대통령이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특히 4.3 사건을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단정한 것은 한번 정도 사실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제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4.3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문헌들을쭉 읽어봤고, 또 평생 동안 사비를 들여서 역사 왜곡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활동해온 분이 1941년생으로 제주시 애월읍에서 태어난 김영중 씨입니다. 이 책이 시판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수정정보판인데, 제주 문화에서 천, 2016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궁금해하는 부분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사삼사군의 진실에 대한 부분이 아주 낱낱이 들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문제들을 진실에게 밝히기 노력해온 1941년도 제주 시행인 김영중 씨의 편저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시비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27쪽에서 첫 번째 문항입니다. 도대체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에 이제 김영중 씨가 편저자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주 43 사건의 정의나 성격은 43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김영중 편저자가 제주 4.3 사건이라 함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남조선 노동당 전남위원회의 치령을 받은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 위원회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남한을 북한에 수립된 김일성의 공산주의 정권의 통치 영역에 포함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 및 반란으로서 1957년 4월 2일날 마지막 이민 유격대의 원을 체포하여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때까지 19년 동안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수많은 제주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을 뜻합니다. 이제 결국은 반란과 폭동에 대한 진압 사건이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바로 김영중 편저자의 주장입니다. 김영중 편저자는이 부분을 좀더 요약해서 이 책에서 한번더 정리를 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첫 번째는 남노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폭동 반란이고 두 번째는 진압 과정에서 선량한 도민 다수가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명료한 정리입니다. 지발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북한 통치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져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 사건이고 두 번째는 진압 과정에 슬량한 도민 다수가 무고하게 시생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명료하게 김영중 편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쪽에 보면 은 질문 45번입니다 4.3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중 편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엔 계리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북한과 소련의 반대로 선거를 치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함에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국회 선거를 1948년 5월 10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남한에 있는 남노당은 대한민국 건국에 동참하지 않고 이를 결사 저지하기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1948년 제29회 3일절을 기회로 남노당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란 유언비어가 제주지역사에 난무하고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도는 가운데 남노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치령을 받은 남노당 제주동광인민유격대가 남노당 제주도당인민유격대가 주어입니다. 조직의 수호와 방해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단선단정반대 구국투쟁의 일환으로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서 4시를 기해서 도내 여러 오름에 올린 봉화를 신호로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습격하여 경찰관을 살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익인사를 심지어 어린애까지 살해하는 등 무장습격을 감행한 것이 바로 4.3 사건의 시작입니다. 다시 김영중 편제자가 쓴 102쪽, 초반 113일 동안 제주읍 중심부와 경찰 지수 소재지를 제외하면 도내 전 지역을 제주 도당 인민 유격대가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밤에는 제주도가 해방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는 당원수가, 남루당 당원수가 3만 명 정도로 추계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이 진압하지 않고 구경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압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영중 편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중 편저자가쓴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제주 문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대통령의 역사 인식인 4.3 사건이 국가폭력이란 단정에는 좀더 주의가 필요하고 또 학자들의 좀더 폭넓은 그런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진짜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 으로 훈련을 받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당시의 증거가 뭐냐, 사실이 뭐냐를 가지고 가설 제주 4.3 사건은 국가폭력 사건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설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또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가 발견되면 그 사실은 얼마든지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은, 김영중 편저자가쓴 제주 4.3 사건에 대한 문과 답을 보시면은, 참,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렵게 건국이 되었는지, 그 건국의 전후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북한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지, 그 집요한 방해 과정에서 남한 내 얼마나 많은 폭동과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사실과 진실 위에 인생도 세워야 되고 사실과 진실 위에 국가도 우뚝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